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아, 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가 이제 본향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본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뼈주신 본향, 어머니 젖줄 본향 이래 표현을 하시거든요. 본향은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계에 태어난 고향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내가 답답한 관세를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손이 나라에 이렇게 녹을 먹거나 아니면 대학 시험을 보거나 어떤 사업에 어떤 힘든 관점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비느냐? 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이 나의 본향이 되는 거고 나의 본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나라에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시 공부를 한다든지 이 양반이 아니면 사업의 문을 여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본향의 문을 열거든요. 이 본향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곧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본향 문이 닫히면 이 사람은 성공을 절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흔히 대학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가 이상하게 시험에 좀 운수가 없고 시험으로 답답한 관세가 자꾸 들 때 그 본향을 이렇게 둘러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본향에서 달이 났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본향에 달이 날 때 어떨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만약 여기에 본향에서 이 집의 본산에서 이 집의 산소를 이장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우리가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산을 다루어서 나무를 베었거나 이랬었을 때 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거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본산의 문이 닫혔다, 본향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본향이 본인들이 보실 때 뭐 우리가 서울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면 우리가 경기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서울이라 삼각산 신령님이라 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라 가서 여기에서 본향, 아버지 고향, 본향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재를 지내듯 산신께 인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신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본향의 산신님 전에 찾아들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손이 이렇게 답답한 관세가 있고 이렇게 힘든 관세가 있어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든 학업의 문을 열어주든 아니면 집안에 이 우환이 있으니 이 우환을 걷어주시든 여기 본향에서 먼저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본향에서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기 문이 닫혀버리면 어디에도 문을 열 데가 없다 이러시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오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명당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본인이 부산에서 살고 계시면 우리가 부산은 경상도라 태백산 산신님이라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상도라 태백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태백산 부리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부산의 거주 명당, 그러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산은 또 금정산 아니면은 우리가 장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신령께 우리가 들어가서 합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두 군데에서 문을 여는데 본향에서 문이 안 열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본인이 이미 세상에 탯줄을 딱 아버지 탯줄을 끊은가 동시에 아버지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아버지와 나는 태어난가 동시에 인연법이 같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태어난가 동시에 나는 이 양반의 연법이 같이 있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문을 여셔야 본인의 이 답답한 관세가 열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뼈줄 본향 아버지 뼈를 주신 곳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젖줄 본향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우리가 흔들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쪽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했던 데가 뭐냐면 나라의 국가의 어떤 시험을 칠 때 근데 아이가 학업의 운이 너무 없었을 때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본향의 본산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럴 때는 구청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그 본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했던 거는 거의 3일, 5일, 7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 잡아요. 왜 그러냐면 3일, 5일, 7일씩을 붙여서 앉아서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본향의 산신님하고 딱 합의받아서 기도를 쫙 들어가야 돼요. 거의 7일간. 하루에 한 5타임 정도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한 타임에 기도 들어가면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 5타임 기도가 들어간다 해보세요. 이 시간이 장난인가. 이게 3일에서 길면은 7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악담을 받고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아이가 국가의 어떤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아이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향의 문을 열 때는 구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향의 문은 말 그대로 이 집안의 조상에서 어떤 죄가 있거나 이 집안의 조상에서 어떤 문이 막혀서 석고제대하고 우리가 진짜 첫날은 들어가서 진짜 석고제재하듯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집의 본향의 벌을 풀고 이 집의 조상들을 전부 다 본향의 합의를 받아서 다 풀고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을 비는 거거든요. 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우리가 변리사도 보낸 적이 있고 변호사도 보낸 적이 있네요.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이거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해요. 지금은요. 근데 본향문은 사실 이렇게 엽니다. 본향문은. 그래서 본향문을 열 때는 구청이 아니고 오롯이 기도라는 거.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부모 존존의 본향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뭐 예기치 않게 또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요. 본인이 모계도 모르고 뭐 만약에 모계가 계시면 모계 쪽으로 가시면 돼요. 엄마 계시면 엄마 첫줄 본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본인 앉아 계시는 곳, 본인이 사시는 거주를 찾아가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빠릅니다.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사셨는데 부산에서 사신 세월이 본인이 20년이고 30년이고 본인이 오래됐다 그러시면 본인이 여기 앉으세요. 근데 내가 부산이 아니라 저는 동가숙 서가시겠습니다 이러시면 빌 거 없습니다. 왜? 본인이 지금 이제 국가고시 보실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사람들은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본향에 본산에 가시라는 분들은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일치월장에서 가시다가 뭔가 이 양반이 답답한 간세가 들어서 사업의 문이 닫혔다. 아니면 예기치 않게 어떤 이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수옥살에 들어서 감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본향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라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라면 태백산 쪽으로 일단 줄기를 잡아요. 북한이라 보신다라면 그렇듯이 내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래도 내가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뭐 고아로서 본인이 혼자 이렇게 출세를 하다가 사업에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 뭔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산 곳이 20년 30년 부산이면 저는 부산에 거주명당으로 잡아서 부산이면 경상도니까 원 태백산 가시고 아니면 부산이니까 금정산 요 두 곳에 가서 본향 여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가숙 서가시에서 2년 가서 여기 살고 3년 가서 팔도를 다 돌아다닌 사람은 비실 필요 없다. 본향 없다. 그냥 생각하시고 비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중요기로에 놓여있거나 내가 국가의 녹을 먹어서 그래도 본향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 이렇게 오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저희 가문이 본향에서 문을 닫아서 자손의 문이 이렇게 닫혔으니 본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들어가는 게 본향.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을 본향, 본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향에 가서는 죽을 죄지었다면 죽을 죄지었을 때는 석고대제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죽을 죄지었는데 거기 가서 구청을 연다? 큰일 나거든요. 오로지 죽을 죄지었을 때는요. 돗자리 펴놓고 죽을 죄지었습니다 하고 석고대제하고 딱 빌고 들어오시면 성불 있습니다. 이게 본향입니다. 막혔을 때 제일 잘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를 인자하게 안아주는 곳이 본향입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원이었습니다.